자, 그래서 두 번째 Listen and Speak 2입니다. 날씨에 대한 얘기. 1은 뭐였냐 하면 경험 묻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문법 2과에서 배웠던 현재 완료 시제 문법, 2과에서 문법 배우고 3과에서 그걸 응용한 대화 파트에 Have you ever PP? 뭐 본 적 있냐? Have ever seen? 가본 적 있냐? Have ever been to? 뭐 이런 것들 했었고요. Do you have any experience라든지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평가 묻는 것도 뭐 살짝 나왔어요. 평가 묻는 거. How was your vacation이라든지 됐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날씨 묻는 거고 뭐 대단히 뭐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자, 보이와 맘, 부 이런 관계를 보고 뭐라 그런다? 부자 관계라고 하나요? 부녀 관계라고 하나요? 모자 관계라고 하나요? 모녀 관계라고 합니까? 둘의 관계는 뭐다? 모자 관계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엄마하고 아들이 대화합니다. 먼저 보이가 먼저 얘기하는 것 같네요. 일단 보이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맘. 그렇죠. How's the weather today? 하겠죠. How's the weather today? 한 다음에 계속 말을 이어가네요. 뭐라 그래요? Do I need an umbrella?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의 대답이 뭐래요? It's quite cloudy outside. 하면 되겠죠. It's quite cloudy outside. 한 다음에 계속 말을 이어가십니다. 뭐래요? 그렇죠. I'll check the weather forecast 하시죠. 여러분은 뭐 클래스 카드로 다 익혔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죠. I'll check the weather forecast. 그랬더니 보이에 대한 대답이 Thank you, mom. 했더니 엄마의 대답이 Well, it's not going to rain today. 했더니 보이의 대답이 Good, then I don't need an umbrella today.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뭐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당연히 아셔야 되겠고요. How's the weather today? Do I need an umbrella? Okay. 그 다음에 뭐 이거 It's quite cloudy outside. Quite에 대한 얘기, It에 대한 얘기 뭐 다 알고 있는 얘기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I'll check the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가 뭐다? Weather forecast 됐습니까? 오케이, thank you 뒤에 뭘 덧붙일 수 있냐? 고마워하는 이유를 덧붙일 수가 있죠. 됐습니까? Thank you 뭐뭐 해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Well, it's not going to rain today. 뭐 이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텐의 세 가지 뜻 중에 뭐냐? 대내 세 가지 뜻 중에서 여기서는 그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 I don't need an umbrella today. 여기다가 요거 뭐 생각나니까 여기다가 take를 알맞은 형태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뭐 지금은 나는 오늘 우산이 필요 없단데 얘를 집어넣으면 나는 오늘 우산을 챙겨갈 필요가 없다. 이런 표현으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인 거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 테이크를 넣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이게 뭐 뭐다 뭐다 이런 얘기 하겠죠. 자, 그래서 How's the weather today?는 날씨 묻는 거니까 됐습니까? 뭐라고도 물어볼 수 있다. What's the weather like today?는 잘 아시죠?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날씨가 오늘 뭐 같니?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이거 외에도 또 뭐가 있나요? 뭐 이 정도 알아두면 뭐 크게 됐고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오늘 필요로 한가요? 이 말이죠. Do I need an umbrella? 제가 우산이 필요할까요? 인데 내가 우산을 챙겨가야만 할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do I 여기에다 take를 알맞은 형태로 넣으면 뭐겠다? Do I need to take an umbrella? 그러면 이게 do I need to take an umbrella는 do I have to take an umbrella하고 같은 뜻이죠. 그렇죠? 선생님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게 뭐다 도원?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에 대한 얘기죠. 뭐뭐 해야만 한다는 총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가르쳐줬죠. 그렇죠. 일단 조동사 뭐 must라든지 뭐 should, 여기서는 must가 맞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뭐하고 뭐 have to 하고 need to죠. 그래서 must I take an umbrella, do I have to take an umbrella, do I need to take an umbrella, 이런 것들이죠. 오케이. 그래서 take를 놓고 싶다면 이게 need to do인데 묻고 싶으니까 do I have to take, do I need to take, 제가 챙겨가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그 다음에 it's quite cloudy outside 했듯이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가 바깥이 어찌 어떻다, 꽤 흐리다, 고 이런 it을 보고 2번 it 뭐라 그런다?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 it에 대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대시나 디스로 바꿔 쓸 수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비인칭 주어 대시나 비인칭 주어 디스 이런 건 없습니다. 비인칭 주어 it 밖에 없고요. 비인칭 주어를 쓰는 경우 뭐 날씨, 시간, 요일, 거리, 밝고 어두움 이런 것들 기억나시겠죠. 어둡다 it's dark outside, 뭐 밖이 어둡다 이런 뜻이겠죠. It's quite cloudy outside. 그 다음에 예, 스펠링 주의하라 했습니다. 일단 quiet는 조용한 이라는 형용사니까 이 자리에 quiet가 있으면 틀렸다는 거 quiet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건 pretty cloudy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것도 가르쳐줬죠. It's fairly cloudy outside 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제 pretty도 조심해야 되겠죠. 형용사로서는 예쁜이고요. 지금처럼 부사 자리에 사용됐으면 꽤란 뜻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fairly에서 조심해야 될 건 fairly는 fair랑 아무 관계가 없다라 그랬습니다. fair의 뜻은 공정한, 공평한, 정정당당한 이란 뜻이라 했고요. fairly는 꽤란 뜻이라 했습니다. It's fairly cloudy. 공정하게 흐리다가 아니고요. 꽤란 뜻이라 했습니다. It's fairly cloudy outside. It's pretty cloudy outside. It's quite cloudy outside. 됐습니까? 꽤 흐리구나. I'll check the weather forecast. Okay. 그래서 내가 일기예보를 확인해 볼 거다 라고 얘기했더니 고맙다 그러겠죠. 고마워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고마워요? 일기예보를 확인해 줘서 고마운 거죠. 그래서 thank you for checking it 하면 되겠죠. Thank you for checking it. 그것을 확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thank you 라는 이런 표현 뒤에 고마워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싶을 때 전치사 뭐를 사용한다? For, thank you for coming.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the gift. 그 선물 고맙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hecking the weather forecast, mom. 일기예보를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for가 전치사니까 check라는 동사를 넣고 싶을 땐 동명사 ing 형태로 넣어야 되겠죠. Thank you for checking the weather forecast.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이 it하고 이 it은 같은 녀석이다, 다른 녀석이다. Well, it's not going to rain today. 당연히 같은 녀석이죠. 비인칭 주어로 날씨를 얘기하고 있고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 뭐하고 뭐 중에 will하고 be going to 중에 be going to를 쓸 수도 있겠다. It will not rain today. It's not going to rain today. 오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Good, then. then의 세 가지 뜻. 그때. 맞습니까? 여기서? 아니죠. at that time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다음 after that입니까? after that입니까? 아니죠. 여기서의 뜻은 그렇다면이죠.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짧은 버전은 뭐다? if so고요. 그래서 긴 버전은 그러면 나는 예 오늘 우산이 필요 없단데요. 그러면 이란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오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면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if so 또는 if it not going to
rain이 then으로 줄여진 거죠. If it's not going to rain, 만약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면, if it's not going to rain, 만약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면, if it's not going to rain, if it doesn't rain 해도 되겠죠. 하지만 if it will not rain은 안 된다는 거 어디서 배웠죠? If it will not rain은 안 된다면서 뭐라면서 안 된다면서 배웠다. If it will not rain은 안 되고 if it doesn't rain이라든지 if it's not going to rain 이런 건 된다는 거. 문법 제목이 뭐였더라? 조건절이죠. 어떤 조건이면 우산이 필요 없다는 조건입니까? 오늘 비가 내리지 않는 조건이라면, 그래서 여기에 will not rain 쓰면 안 된다는 거 뭐라면서 배웠습니까? 뭐라면서 배웠습니까? 뭐라면서 배웠습니까?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야 한다 면서 그거의 별명은 버르장머리 없이 will 쓰지 마라 라고 얘기했었죠. 그런 거 배웠습니까? 그래서 if it will not rain 하면 안 되겠다 했습니까? If it doesn't rain 이라든지 if it's not going to rain 이런 표현은 가능하겠다. I don't need to take 겠죠. I don't need to take an umbrella today. 나 오늘 우산을 그래서 don't need to do죠. Don't need to do. 뭐 표현하기? 뭐 표현하기? 불필요 표현하는 거 몇 개 가르쳐줬더라? 세 개 가르쳐줬죠. 뭐뭐 할 필요 없다? 여기 나와 있는 don't need to 동사 원형. Don't need to do. 또 뭐? Don't have to do. Don't have to take an umbrella today. 그 다음에 이 녀석 조심, 이 녀석 가르쳐 주면서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거야 라고 얘기했었죠. You need not to take야, need not take야. 그렇죠. need not 동사 원형이라 했습니다. You need, I need not take an umbrella today 하면서 뭐라 그랬냐. need not이라는 뭐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조동사가 존재한다 그랬어. 얘가 조동사기 때문에 여기 앞에 3인칭 단수 주어가 오더라도 여기에다 S 같은 거 붙이면 안 된다 그랬어. 그녀는 우산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일 때도 She need not take an umbrella 했습니다. 여기에 She가 왔을 때는 She doesn't have to take an umbrella. She doesn't need to take an umbrella 겠지만 여기에 She가 들어갔을 때는 She need not take an umbrella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신 있죠? 그쵸? 불필요 표현 세 가지. Don't have to do. Don't need to do. 이건 상황에 따라서 과거에 할 필요 없었다면 didn't need to do. Didn't have to do. 되겠죠. 현재 3인칭 단수가 할 필요 없다는 doesn't need to do. Doesn't have to do가 되겠죠. 하지만 얘는 분명히 내가 조동사라 그랬고 조동사 뒤엔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규칙도 지키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불필요 표현 까먹을 때쯤이 됐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 이 정도면 돋보기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본 것 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 대충 뭐 우리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시간대가 뭐 morning, afternoon, 뭐 evening 중에서 뭘 것 같아요? 당연히 모닝일 것 같죠. 분위기상 아침에 애가 뭐 오늘 주말이라면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어디 나가려고 그러는데 뭐 그 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중이라면 평일이라면 학교 가기 전에 이런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밖을 봤더니 이제 학교 가려고 또는 외출하려고 봤더니 날씨가 좀 이상해. 그래서 아무래도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오늘 날씨 어때요? 한 다음에 아, 내가 우산 필요할까요? Do I need to take an umbrella? 라고 물어봤죠. 그때 엄마도 네가 그런 질문 할 만하다. 내가 우산이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볼 만하다. 왜? 꽤 흐려. 됐습니까? 하지만 흐리다고 무조건 비가 오는 건 아닐 테니까 엄마가 뭐 해보겠다? 내가 일기예보를 확인해보겠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랬더니 뭐 자기가 할 일을 엄마가 해주시니까 고마워한다.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금방 확인되겠지만 뭐 그게 아니라면 스마트폰이 없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고맙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일기 앱으로 확인해본 엄마가 글쎄 뭐 오늘 비가 내리지 않을 것 같아. 오늘 비 올 확률은 뭐 한 30%입니다. 흐리지만 비는 안 오겠습니다. 뭐 이런 웨더 포캐스트를 확인했겠죠. 체크했겠죠. 그랬더니 아유 귀찮게 잘 됐네요. 귀찮게 우산. 그러면 만약 if it's not going to rain 이라면 I don't need to take an umbrella today. 우산 불필요하다. 챙겨갈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먼저 얘기하는 건 애였다, 엄마였다, 보이였다, 워먼이었다. 보이가 먼저 얘기하죠. 엄마 부르면서 됐습니까? 오늘 날씨 어때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할까요? 내가 필요한가요? 우산을 이란 말 하죠. 그래서 도헌 뭐래요? Mom, how's the weather today? Do I need to take an umbrella? 그랬죠. 맞습니까? 그랬더니 다시 우리말로 생각할 차례죠. 우리말로 엄마의 반응은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꽤 흐리다. 이러죠. 꽤 흐리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호의를 베푸는 표현이 나오죠. 내가 뭐 해볼 거다? 확인해 볼 거다. 무엇을? 일기해 볼. 준비됐죠? 맞습니까? 그래서 엄마의 반응이 밖이 꽤나 흐리구나. It's quite cloudy where? Outside. It's quite cloudy outside. 내가 확인해 볼 것이다. I'll check what? The weather forecast for you. 너를 위해서 해줄 거야. 그랬더니 애 반응이 고맙다 그러겠죠. 됐습니까? Thank you, mom. Thank you for checking it for me, mom. 확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말할 차례죠. 그렇죠? 그래서 미래 시제 표현하는데 will 쓸 수도 있고 be going to를 쓸 수도 있는데 엄마는 어느 걸 채택했습니까? be going to에 not 집어넣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비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그래서 글쎄다. Well, it's not going to rain when? Today 이러죠. It's not going to rain today. 그랬더니 잘 됐군요. 그러면 이러죠. 잘 됐군요. 그러면 나는 뭐 필요가 없다? 우산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 나오죠. 우산을 챙겨갈 필요 없다. 이래도 되고요. 오케이. 잘 됐군요. 그 if it's not going to rain I don't need to take on umbrella today. 됐습니까? 뭐 이건 뭐 거의 뭐 초등학교 6학년 정도에 뭐 quite 이런 거 들어있는 거 빼고는 it's quite cloudy 이런 거 들어있는 거 빼고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수준의 대화였습니다. 그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 예상되고요. 다음 부분 계속해서 날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여자 혼자 쭉 얘기하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쭉 하고 나서 이 사람의 job이 무엇인지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일단 여자가 인사부터 하네요. 뭐라 그래요? Good morning and welcome to the weather forecast. 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Okay. 그래서 뭐라 그래요? It's sunny outside 라고 하면 되겠죠. It's sunny outside. 한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But we are expecting some rain in the afternoon. 됐습니까? It's sunny outside, but We are expecting some rain in the afternoon.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말 이어지겠죠. 그래서 뭐래요? Don't leave home without your umbrella. 그러니까 Don't leave home without your umbrella.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That'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Have a nice day. 마지막 마무리 인사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여기에 뭐 어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표현이 보이죠.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Welcome to Korea 이렇게 하듯이 Welcome to the weather forecast. It's sunny outside but expected 뜻이 뭐예요 이런 얘기 하겠죠. We are expecting
그다음에 여기에 혹시 애니가 정상인지 썸이 정상인지 예외적인지 이런 얘기 하겠죠. 맞습니까? In the afternoon, don't leave home without your umbrella. Okay, leave의 두 가지 뜻 얘기하겠죠. 맞습니까?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뜻이야. 그다음에 뭐뭐 없이라는 전치사 뭐다? Without이다. 빈칸 문제 대비되어야 되겠죠. Without your umbrella. 요거 without your umbrell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치사로 표현했죠. 똑같은 내용을 접속사를 사용해서 똑같은 내용 전달해 보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런 게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지금은 어떤 것 없이니까 전치사 without 썼고요. 근데 똑같은 표현을, 자 똑같은 표현, 집을 떠나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 넣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That'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Have a nice day.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기. 자, 그래서 이건 방영 시간대. 자, 아,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예요? 이 워먼의 직업은? Weather forecaster죠. Weather forecaster의 뜻은 일기 예보관이죠. 일기 예보 해보는 사람, 해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보통 이제 어디에 편성되어 있다? 뉴스의 한 꼭지로 들어있는 거죠. 됐습니까? 뉴스 중에. 그래서 아침 뉴스다, 저녁 뉴스다. 아침 뉴스라는 거 알 수 있죠. 아침 뉴스. Good morning and welcome to the weather forecast. Okay. It's sunny outside, but.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It's sunny outside 했고, 그 다음에 but이 왔으니까. 그래서 sunny 하지 않은 날씨가 뒤에 이어질 거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we are expecting some rain in the afternoon이라는 말이 나오죠. 됐습니까? expect의 뜻은 기대하다죠. 그러니까 이걸 영어스럽게 하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중이다?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또는 예상하다라는 뜻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 We are expecting. 우리는 예상 중입니다. 일반적이야, 예외적이야. 자, 물음표 일단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겠죠. 물음표 없죠. 그럼 남아 있는 건 not이 있거나 또는 내 안에 not 있다가 있습니까?인데요. 아무리 둘러봐도 일단 not 없고요, never도 없고요. 그 다음에 few나 little, without 같은 내 안에 not 있다도 없죠. 그래서 얘는 예외적이다, 일반적이다, 일반적인 상황이다. Some book, books, money. 지금은 some books 같은 형태야, some money 같은 형태야. 그렇죠. 여기에 rain은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됐습니까? 약간의 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We are expecting some rain. rain은 셀 수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지? 그렇죠. 길을 잘 잡고 있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 말이 a few냐, a little이냐 이거 지금 검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올 수 있다? 그렇죠. a little로 같은 표현할 수 있다. a little book books money. a little money. 됐습니까? We are expecting a little rain. 우리는 약간의 비를 예상 중입니다. We are expecting a little rain. 됐습니까? In the afternoon, 언제? 오후에는 굿모닝이라 했죠. 아침에는 날씨가 써니한데 오후에는 약간의 비가 내릴 예상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on't leave home. leave의 두 가지 뜻, 뭐하다 하고 뭐하다 떠나다 라는 뜻도 있고 뭐하다 무엇 무엇을 그렇죠 두고 가다 라는 뜻도 있는데 지금은 이 뜻이죠. 집을 나서지 마십시오. don't leave home. 오케이. 지금 without your umbrella의 뜻은 뭐예요? 너의 우산 없이 라는 전치사 절이에요? 전치사 구예요? 오케이. 이렇게 생긴 게 있을 때 뭐라고 부른다? 절이라고 부른다 했고 그 문법은 무슨 문법이다? 접속사 문법이죠. 됐습니까? 근데 이거 누가 답니까? 너의가 umbrella 한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절이 아니고 얘를 보고는 전치사 구라 그런다, 전치사 절이라 그런다.
전치사 구라고 한다고요 이놈아. 아 그래? 어 절로 들렸어. 전치사 구라고 하죠. 이 세상에 전치사 절이랑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똑같은 내용을 접속사를 써서 표현하고 싶다면 너의 우산 없이란 말은 네가 우산을 챙기고 있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챙기지 않는다면 하고 똑같죠. 그래서 without your umbrella 자리에 그대로 뭘 집어넣을 수 있다. If you don't 뭐 take라든지 have 이런 거 넣으면 되겠죠. If you don't have your umbrella. 됐습니까? Don't leave home if you don't have your umbrella. If you don't take your umbrella. 그리고 나서 이거 보면 또 무슨 얘기 할 것 같지 않나요? 그쵸? 이거 보면 무슨 얘기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if you don't have your umbrella 하고 또 똑같은 표현은 뭐다? Unless you have your umbrella. 그래서 unless는 뭐다? If not이다. Unless you have your umbrella. If you don't have your umbrella. Without your umbrella. 이 세 가지 표현이 다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데 if나 unless는 뭐기 때문에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오고 절대로 버르장머리 없이 여기다가 if you will not have라든지 unless you will have라든지 있다고 꺼 버르장머리 없이 will 쓰면 안 되는 문법 어디서 배웠죠? 됐습니까? 하지만 without을 쓰면 주어 동사 챙길 필요 없이 without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것 없이는 without it 너의 우산 없이는 without your umbrella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도 알고 뭐도 알아야 되냐 서서히 쌓아 나가야 되는 것 중에 똑같은 표현을 전치사를 쓸 수도 있고 접속사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 접속사를 쓸 때 좀 더 챙길 게 많죠. 접속사를 쓰면 주어를 뭘 써야 할지 시제를 뭐를 선택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지만 전치사를 쓸 때는 주어 당연히 필요 없고 시제도 챙길 필요가 없죠. 그냥 어떤 것만 오면 되니까. 됐습니까? 자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정법이라는 거 하려고 내가 미리 밑밥 쳐놨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뭐 인사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보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일기예보의 내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It's sunny outside in the morning but we are expecting some rain in the afternoon. 됐습니까? 오전에 맑음 오후에 비가 예상됨. 그 다음에 don't leave your home, don't leave home without your umbrella까지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인사말이죠. That'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Have a nice day. 좋은 하루 되세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침이라는 거 나오고요. 아침이고 welcome to the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전 날씨 얘기하지만 but 그 다음에 미래에 예측되는 날씨 얘기합니다. 오후에는 약간의 비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산 꼭 챙기고 집을 떠나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don't를 없애버렸어. 그렇죠? don't를 없애면 똑같은 내용 전달하고 싶으면 얘만 바뀌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leave home with your umbrella 하고 똑같은 얘기죠. leave home with your umbrella. 집을 나서세요. 우산 가지고서. 됐습니까? 내 안에 뭐 들어있다고요? not 들어있죠. 됐습니까? without your umbrella, 뭐 that's the way 했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으니까 쭉 클래스 카드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인사부터 시작하죠. 아침 인사했죠. 아침 인사한 다음에 어디 어디에 오신 걸 환영하는데 어디에 오신 걸 환영합니까? 일기 예보 코너에 오신 걸 환영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자 weather forecast가 얘기합니다. 뭐래요? Good morning and welcome to the weather forecast.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일기 내부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오전에는 어떻다? 화창하지만 접속사 벗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뭐하고 있는 중이다? 예상하고 있는 중이다. 무엇을? 약간의 비를. 언제? 오후에. 이 말이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해보자. 'It's sunny outside, but 우린 설명 중이야? Explaining? We are expecting what? Some 또는 뭐? A little rain. When? In the afternoon. 됐습니까? 이게 원인이 되는 거죠, 다음 문장에. So 이런 말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So 그 다음에 뭐 하지 말아라? 집을 나서지 말아라. 어떻게? 어떤 조건이라면? 너의 우산 없는 조건이라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집을 나서지 마십시오. Don't leave home without your umbrella. 됐습니까? If you don't have your umbrella, unless you have umbrella.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that's the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까지가 뭐였습니다 할 때 that'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Have a nice day.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표현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열어놓은 게 많아? 좀 닫자. 자, 여기까지가 날씨 얘기였고, 이제 커뮤니케이트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커뮤니케이트에는 이제 뭐랑 뭐랑 섞여 나오겠다. 됐습니까? 경험 묻고 답하기와 날씨, 이게 섞여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등장인물들 이름이 나오네요. 누구랑 누구 사이의 대화다? 수호와 애나 사이의 대화입니다. 먼저 수호가 얘기하네요. 오케이. 준비도 되셨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시작합시다. 그래서 수호가 애나를 부르면서 얘기하네요. 그래서 애나,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이거. 그래서 그렇죠. Have you been to Australia before? 그렇습니까? Have you been to Australia before? 어? 여기에 뭐 어디 어디 막 형광펜 칠할 것 같죠? Have you been to Australia before? 그랬더니 애나의 대답이 Yes, I have. Actually, I have lived 아니야? I lived 한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I lived where? In Sydney. How long? For a year. Yes, I have. Actually, I lived in Sydney for a year. Okay, 그래서 여기에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형광펜 칠하겠죠? 그쵸? 됐습니까? Yes, I have. Actually, I lived in Sydney for a year. Sydney? Australia? 여기 호주에 가본 적 있냐고 물었는데 여기 왜 시드니에 살았다는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호가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 수호가 뭐래요? Great! How's the weather there? In April. 한 다음에 계속해서 I'm going to visit Sydney on vacation next week.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나온 거다. How's the weather there in April? 이라고 물어본 이유가 I'm going to visit Sydney on vacation next week. 라고 밝혀지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애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애나의 반응은 April is a great time to visit Sydney. In April, it's autumn in Australia. 그렇죠. April is a great time to visit Sydney. In April, it's autumn in Australia. 됐습니까? April is a great time to visit Sydney. In April, it's autumn in Australia. 여기는 뭐 형광펜 칠할 게 한 뭐 두 군데, 세 군데? 뭐 이 정도 보이죠?
됐습니까? 그치? 그쵸? 네. 그랬더니 수호의 반응이 뭐다? Good. I'm going to 해도 되고 본문에는 I'm planning to 하고 있습니다. I'm planning to spend some time on the beach and relax in the sun. I am going to spend some time. I'm planning to. Some time on the beach and relax in the sun. 한 두 군데 정도 형화 벤치를 할 것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애나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애나의 말이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 추가 정보. Well, it often rains in April, but we have some sunny days. It often rains in April, but you may have some sunny days. 오케이. 그래서 뭐 두 군데 정도 형광펜 칠해질 것 같죠? 그치 도나? 그쵸? 네가 생각한 거 어디라고 생각하는데? 오케이. 생각하고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수호의 반응이 그래서 뭐래요? 챙기다. 짐을 챙기다. P로 시작한 동사인데요. And pack an umbrella too. I'll take my hat and pack an umbrella too. 그랬더니 애나의 반응이 That's a good idea. Have a great tri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애나, have you been to?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Australia before? 뭐 before. Before를 시간의 화살표 위에 그리면 어떤 느낌이다? 뭐 이건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Yes, I have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ctually 바꿔 쓸 수 있는 거 어휘 파트 할 때 했죠. 이 자리에 왜 actually 안 되느냐 라는 얘기와 왜 actually가 돼야 되느냐, actual과 actually는 뭐 명절 때 모일 것이냐 모이지 않을 것이냐, actually 오지 못하고 actually가 와야 되는 이유와 actually 내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시제는 왜 요렇게 생겼냐, I lived. Okay, for a yea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라는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를 쓰는 이유 몇 가지? 세 가지죠. 어를 쓰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여기에 어는 뭐냐? I lived in Sydney for a year. 됐습니까? Okay, 세 군데라 그래 놓고 뭐 네 군데 치는데? 하나, 둘, 셋. 어떻게 네 군데, 어떻게 다섯 군데야?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인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great. How's the weather there in April? There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뭐, 이게 what으로 바뀌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알고 있죠? 하도 많이 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데 in을 쓸 때도 있고 달력 보고 얘기할 때 뭐를 쓸 때도 있고 시계 보고 얘기할 때 뭐를 쓸 때도 있다고 했고 통째로 외워야 될 것도 있고 뭐 오전에 오후에 저녁 때 밤에 새벽에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I'm going to visit Sydney on vacation next wee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획 말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visit이 go 같냐 visit 같냐 뭐 얘기.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visit하고 Sydney 사이에 뭐가 들어있으면 이건 잘못된 표현이다. enter the room이에요. enter into the room이에요. enter the room. get the room이에요. get into the room이에요. 이런 질문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on vacation의 뜻이 뭘 것 같아요? on vacation. 방학 때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On vacation. 전치사 on. 방학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방학차 뭐 뭐뭐차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방학차 시드네를 다음 주에 방문할 계획이다. 오케이. 그래서 April is a great time to visit
Sydney, in April, it's autumn in Australia. 에서는 어디에다가 형광펜 꼭 칠해야 될 게 한 군데 있죠? 그쵸? 그 지우 생각할 때는 여기에 꼭 칠해야 될 부분은 어디? 그쵸? To visit Sydney. 그쵸? It's a great, April is a great time to visit Sydney. In April, it's autumn in Australia. 뭐 autumn 대신 뭘 쓸 수 있냐 이런 건 너무 초딩스럽죠. 됐습니까? autumn 스펠링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어떤 글자가 소리가 안 나죠 autumn에선. 그 다음에 AU가 무슨 소리 난다 이러면서 8월달이 영어로 뭐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쵸? 그쵸? 내가 얘기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생각하고 있는 거 맞지? 어 근데 왜 눈빛은 전혀 안 그래. 그냥 너는 지켜라 나는 모르겠다 뭐 이런 표정으로 있으면 안 되겠죠? AU가 무슨 소리 난다 이런 얘기 한적 있지? 그쵸? 오케이. 선생님 수업의 핵심은 내가 옛날에 얘기했던 걸 제발 좀 수업 시간에 좀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생각 좀 하시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 전치사 뭐 전치사 수술을 빽빽하게 보입니다 이런 거 뭐 이거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Good. I'm planning to spend some time on the beach. 전치사 on이 또 나오고 있어. 그쵸? 됐습니까? On vacation은 그런 뜻이었고 on the beach는 또 그런 뜻이죠. 됐습니까? And relax in the sun. Relax는 왜 이렇게 생겼냐? 됐습니까? 왜 뭐 to relax라든지 relaxing이라든지 뭐 relaxes라든지 relaxed가 아니고 왜 이렇게 생겨야 되느냐? 됐습니까? 오케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여기에 요런 녀석이 있기 때문이죠. 그쵸? 지금 얘기하는 거 문법 제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략이라는 문법이죠. 맞습니까? 생략 문법 때문에 여기에 생긴 게 릴렉스에 생긴 건 릴렉스밖에 안 되는 거죠. 맞죠? 됐어. Well, it often rains in April. 뭐 빈도 부사의 위치가 뭔지 이런 건 중1 때 다 뗀 거죠. 됐습니까? 뭐 it이 뭐하는 it이냐? 중1 때 다 뗀 거죠. It often rains in April, but you may have some sunny days. 오케이. 이게 hav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중학교 때 have의 뜻을 세 가지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눈여겨볼게 but이 또 등장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may의 두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이냐? May I go home 할 때 may도 있고 그쵸? 그거 아닌 may도 있죠. May have some sunny days. So I'll take my hat and pack an umbrella too. 팩이 왜 이렇게 생겼냐 이 말이죠. 맞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팩은 형태가 뭐 packing도 될 수 있고 packs도 될 수 있고 packed도 될 수 있고 to pack도 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팩이 되어야 되는가? I'll take my hand and pack an umbrella too. 그래서 뭐에 대비한 이거는 뭐에 대비한 거고 이건 뭐에 대비한 건지 됐습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뭐에 대비한 뭐죠? 그쵸? 얘는 뭐에 대비한 뭐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에 대비한 거고 얘는 뭐에 대비한 건지. 애나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It often rains in April. But you may have some sunny days. Okay. 그래서 that's a good idea.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뭐를 데리고 온 대신이냐? 됐습니까? That's a good idea. Have a great trip. Have의 뜻 세 가지. 됐습니까? 좋은 여행 되어라. 뭐 즐거운 여행 뭐 경험하길 바래. 뭐 이런 바람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너는 호주에 가본 적 있니?니까 Have you gone to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잘 아시죠? 됐습니까? Have you gone to Australia 하면 원어민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인다? 너는 호주에 가버려서 이 자리에 없냐? 라고 묻는 거라고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호주에 가본 적 있니?니까 Have you been to?를 사용하셔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엉뚱한 거 눌렀구나. 개인정보 문제 없구요. 장사 좀 그만하세요.
그래서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기억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뭐 어떤 게 있나요? 이 표현은 Have you been to Australia before?를 현재 시제로도 전달할 수가 있죠. 그쵸? 그게 뭐였더라? 'Do you have what? Any? 그 다음에 전치사 뭐 오는 거 기억하라 그랬어. Any experience of?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being in Australia? 또는 뭐 이런 거 조금 어색하니까 좀 자연스러운 표현은 전치사 잡아먹은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visiting Australia? 정도라고 했었죠. 전치사 of가 왔으니까 뒤에는 호주 방문하다가 와야 되겠다. 방문하는 것의 어떤 경험이라도 너는 가지고 있니? 전치사 of 뒤에, 전치사 뒤에 동명사 형태.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visiting Australia? 된다 했죠? 됐습니까? Have you ever been to Australia before? Before는 뭐 잘 알죠. Before는 어떤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시점 이전에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너는 호주에 한 번이라도 있어본 경험이 있니? 이 자리에 절대로 있단 거 허용하지 말아라. 됐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게 경험을 묻는데도 이게 나오는 거 지난 시간에 한 번 만나본 적은 있었어. 너 한 번이라도 낚시 가본 적 있니가 뭐였더라? Have you gone fishing? 이었죠. 너 번지점프 한 번이라도 해보러 가본 적 있니? Have you gone bungee jumping? Go doing 때문에 그렇다 했어. 그때는. 여기는 있어 본 적 있니니까 가본 적 있니니까 Have you been to? 하셔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이라는 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여기에 ever 같은 거 이런 거 넣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Have you ever been to Australia before? 오케이. 그래서 yes I have를 써야 되는 거 이 자리에 am이나 do나 did 같은 거 오면 안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생략이라는 문법을 알고 있으면 이런 실수 안 한다고 했죠. Yes I have. 'Yes, I have been to Australia before.' Have been to지 I am been to 아니고 I do been to 아니고 I did been to 아니죠. I have been to죠. 그래서 이 자리에 요렇게 물었을 때 요렇게 답해야 된다는 거. 엉뚱한 것들 이 자리에 하지만 'Do you have any experience?' 했을 때는 'Yes, I do라고 답할 수도 있겠죠. 질문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아 이제 여러분들 네 가지 방법 배웠지. 누가 다 만드는 네 가지 방법 중에 현재 완료 사용됐으니까 대답도 현재 완료 시제에 생략된 형태. Yes, I have been to Australia before.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Yes, I have라야 되는 이유. 잘 기억해 주셔야 했고요. 자, actually 해석은 뭐고? 사실은, 실은, 실제로는 됐습니까?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였다? 그쵸. In fact가 있다 했죠. In fact 말고도 가르쳐줬어. As a matter of fact. To tell the truth. 이런 것들도 있다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In fact, actually. 그리고 여기는 어찌씨가 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actual 같은 형태가 와 있다면 틀렸다는 거 아시겠죠. 실질적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실은 어찌씨가 와야 될 자리니까 actual 안 되고 actually나 in fact. As a matter of fact.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예, 어를 쓰는 이유 세 가지는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 이제 까먹을 때 됐으니까 뭐 할까? 이런 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위크 할 뻔했네. 자, 이 어가 각각 사용된 이유가 다 다르죠.
이 어는 뭐라 그랬더라? 그래서 뭐 대신 사용되는 어가 있다? 원 대신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이 대답만 듣고 싶다고요? 하우 매니 시스터즈 더즈 시 해브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의 의미를 갖고 있는 어가 있었다? 원의 의미가 갖고 있는 어가 있었다 됐습니까? 그녀에게는 한 명의 여자 형제가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어는 우리말로 설명하기 참 곤란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얘가 분명히 she is a teacher의 뜻이 그녀는 선생님이다 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할까요? 이 대답이 듣고 싶다면 뭐 굳이 물어보라면 뭐라고 묻겠어? How many teachers is she 하겠죠? 근데 그의 뜻이 그녀는 몇 명의 선생님입니까? 될 텐데 이게 이 대답이 듣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어떤 명사가 상대방에게 정보 전달을 몇 번째 하는데 처음으로 하는데 하필이면 몇 개다? 한 개다. 그래서 이게 불특정한 단수라 했었어. 됐습니까? 이게 어를 사용하는 총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원 대신 사용된 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한 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다? I brush my teeth 3 times every day 또는 뭐? per day 얘는 절대로 이런 걸로 못 바꿔 쓴다고 했었죠. 됐습니까? 까먹었잖아 니들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마다 라는 뜻의 어도 있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for a year에서 어는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당연히 1번이죠 그 말은 이 자리에 뭘 써도 상관없다? 원을 쓸 수 있다 숫자로서의 어입니다. 불특정한 단수도 아니고요. 뭐뭐마다도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기로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뭐 3종 세트? 동안 3종 세트 중에서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 때는 뭘 쓴다? for 그러니까 이 자리에 빈칸이라면 채워넣을 수 있어야 되겠죠? for a year의 뜻은 1년 동안이고요. 여섯 가지 질문은 아니지. 조금 확장해야 되지. For a yea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 근데 how long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시제 배울 때 무슨 시제가 how long에 대한 대답과 무지하게 잘 쓰인다라고 배웠던 것 같고 그럴 때 무슨 용법이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던데? 어? 그런 거 기억 하나도 안 납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야? I have stayed in Paris for a year. Where? How long?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How long have you stayed in Paris? 그래서 이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무슨 적용법이야? 계속 적용법이죠. 난 1년 동안 파리에 머물러 왔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도대체 왜 I have lived in Sydney for a year 하면 왜 안 될까요? 그렇죠 여기 그림으로 설명해야 되겠죠? 'I have lived in Sydney for a year' 하면 얘는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렇죠? 'I have lived in Sydney for a year' 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근데 얘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I lived in Sydney for a year' 했으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됐습니까?
지금 얘들이 대화하는 장소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어디 일 리는 없어. 시드니에서 이런 대화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 말하는 시점에 이 두 사람은 시드니에 있어야 돼? 시드니에 없어야 돼? 시드니에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하고 싶으면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 단순 과거 시제로 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얘가 I have lived in Sydney for a year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대화를 어디서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야? 시드니에서 몇 월 달에 대화하고 있는 거야? 4월 달에 대화하고 있는데 4월 달에 시드니에서 대화하면서 시드니 날씨 물어보겠냐? 뭐 그렇게 디스트랙션이 심하냐? 어? 무슨 생각하고 있어? 어? 어, 알았어, 그래. 그러면 I have lived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와, 그러니까 뭐 있잖아, 막 이런 기분이야. 막 계속 물 마시러 가기 싫다는 소를 억지로 끌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네가 알아서 하세요. 됐습니까? 어? 난 열심히 수업할 테니까 너도 열심히 복습해. 어? 됐어? 네. I lived 한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for a yea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how long에 대한 대답인데, 얘가 1년 동안 시드니에 살았던 게 지금 현재도 시드니에 산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 자리에 절대로 I have lived 하면 이상한 대화가 된다라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내가 이 정보 속에는, 자, 이 문장 속에 그럼 들어있는 정보를 다 뽑아내보자. I lived in Sydney for a year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다 뽑아내면 나는 어디에 살았다? 시드니에 살았죠? Where에 대한 대답 나오죠?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1년 동안 살았죠? 그리고 이 정보도 들어있어. 지금 현재 시드니에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라는 정보도 들어있다고요. 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시드니가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이 문장, 이 애나의 말 속엔 여러 가지 설명했고 주의해야 될 거, I have lived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랑 같이 잘 좀 기억해 두세요. Great. How's the weather there in April? 잘 됐구나. 잘 됐구나. 뭐 했다니? 1년 동안이나 시드니에 살았다니? 참 잘 됐구나. 그러면 시드니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겠구나. 1년이면 몇 계절을 겪은 거야? 4계절을 다 겪어본 거죠. 그러니까 봄에 어떤지, 여름에 어떤지, 가을에 어떤지, 겨울에 어떤지 잘 알고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점점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 보면, 자, 이 there 지우고 이 자리에 뭘 넣을 수 있을까? How's the weather? 그렇죠. In Sydney 또는 in Australia 라고 볼 수도 있겠죠. In Sydney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How's the weather in Sydney in April? In Sydney 뭐 6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In April 6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내 생일날에. On my birthday. 9시에. At 9. 그 다음에 뭐부터 in 쓴다. 그렇죠. 달 이름부터, 월 이름부터 in 쓴다 했죠. 그래서 이 자리에 빈칸이면 in인 거 아시겠죠? 됐습니까? At 구미야, on 구미야, in 구미야. In 구미 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In Sydney지 On Sydney 아니고 At Sydney 아니죠. 자,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건 뭐? 전치사 in 빈칸이면 채워 넣을 수 있겠단 말이죠. How's the weather in Sydney in April? I'm going to visit 뭐 말하기? 계획 말하기니까 I am planning to visit 똑같겠고 visit이니까 여기에 넣으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to도 안 된다고요. I'm going to visit Sydney. I'm going to go to Sydney. 됐습니까? I'm going to visit Sydney. 그 다음에 뭔 vacation이라고요? On vacation이라고요. 됐습니까? 뭐더 beach라고요?
온더비치라고 인 써야 되는 경우하고 온 써야 되는 경우가 나뉘죠 지금. 됐습니까? 방학차 on vacation. 다음 주에 방학차 시드니를 방문할 계획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보가 있습니다. 지금 수호는 다음 주에 뭐 할 예정이다. 방학 학교가 방학을 할 예정인데. 됐습니까? 그때 어디를 방문할 예정이다? 시드니를 방문할 예정이고. 됐습니까? 시드니는 캐피탈 시티 오브 오스트레일리아인가요? 시드니는 캐피탈 시티 오브 오스트레일리아인가요? 캐피탈 시티가 뭐예요? 수도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됐습니까? 흔히 시드니를 오스트레일리아의 캐피탈 시티로 착각하시는데 그거는 뉴욕을 미국의 수도라고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처럼 경제적으로 수도인 곳과 행정적으로 수도인 도시가 같은 나라도 있지만 미국이나 호주처럼 경제 수도랑 행정 수도가 다른 동네도 있습니다. 미국 수도는 어딘데? 워싱턴 DC고. 됐습니까? 오케이. 호주도 수도는 딴 동네입니다. 뭐 캔버라였나? 캔버라. 그렇죠. 거기가 캐피탈 시티고 시드니는 미국으로 치면 뉴욕 같은 동네입니다. 됐습니까? 뭐 참고로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n vacation 통째로 잘 알아두셔야 했습니다. 방학차 다음 주에 시드니를 방문할 계획이다. 자, 그 다음에 to visit Sydney에서 하고 싶은 말은 April is a great time to visit Sydney에서 하고 싶은 말은 끊어있게 하면 어떻게 된다? 4월은 호주를 방문할 멋진 때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제용법이고 형용사적 용법이고 이것은 이과의 주요 문법이죠. 됐습니까? 이과의 주요 문법 두 가지 중에 하나가 to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고 학교에서 다 하셨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에서는 뭐 앉을 의자라든지 함께 놀 친구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고 네, 이렇게 얘기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타임이 시간이란 뜻이면 셀수가 없죠. 근데 얘는 왜 붙어있지? 얘는 시간이 아니고 무슨 뜻이다? 시기란 뜻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어가 있는 거죠. 멋진 때다. 됐습니까? 멋진 시간이다가 아니고 멋진 때다. 멋진 시기다. 됐습니까? April is a great time to visit Sydne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몇 월 달에니까 전치사 in 왔습니다. 계속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언제 in April. 그 다음에 계절이나 날씨, 시간 얘기할 때 비인칭 주어 it도 왔습니다.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죠. It's autumn. F로 시작하는 fall과 같은 뜻이죠. It's fall in Australia. 호주는 4월 달에 우리랑 정반대 계절인 뭐다? 가을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7, 8월에는 계절이 뭐겠어요? 겨울이겠죠. 그렇죠? 그럼 봄은 언제쯤 되겠다? 10월, 11월 이때가 9, 10, 11월 이때가 봄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12, 1, 2는 뭐겠다? 12, 1, 2는 여름이겠지. 됐습니까? 4월이니까 가을이라고 하고 있죠. 됐습니까? 우리나라 가을 날씨는 비가 자주 옵니까? 뭐 몇 월 달이나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가을 날씨라 그러면 요즘은 뭐 하도 기상이변이 심해서 가을 날씨가 딱 어떻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을에 비가 별로 안 오죠. 됐습니까? 니들 과학 시간에 뭐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그려놓고 뭐 이렇게 뭐 중국 쪽에 동그라미 하나 하고 저쪽 위쪽 바다에 동그라미 하나 하고 저 양쯔강 밑에 동그라미 하나 하고 태평양 쪽에 동그라미 하나 하고 동그라미 네 개 하고 이렇게 수업 안 했어 혹시? 아직 안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오케이.
우리나라 일반적인 가을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가을 날씨는 비가 별로 내리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야지 추수하기도 좋죠. 가을에 비 많이 내리면 곡식들이 제대로 연글지도 않고요. 흉년 됩니다. 흉년. 자, 근데 호주의 가을 날씨는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가을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수호는 우리나라 가을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m planning to spend some time. 자, spend가 무슨 뜻이라고요? 보내다, 쓰다, 소비하다 라는 뜻이야 했죠. 그래서 나는 뭐 할 계획이다.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On the beach. 됐습니까? 그래서 relax는 왜 이 꼬라지야? 그래서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and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릴렉스는 누구 생김새하고 똑같아야 돼? 스펜드 생김새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end를 가지고 접속사 end를 가지고 몇 가지 계획을 얘기했다. 두 가지 계획을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I'm planning to spend some time on the beach. 난 해변 첫 번째 계획은 해변에서 시간을 보낼 계획이고 and I'm going to relax. 나는 뭐 할 계획이다? 푹 쉴 계획이다. 어디에서 햇볕을 쬐면서 됐습니까? 햇볕을 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을 날씨처럼 이럴 거라 생각하니까 됐습니까? 뭐 크게 덥지도 않을 테니까 뭐 바닷바람 서늘한 곳에 누워가지고 일광욕 하면서 쉴 계획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애나의 대답을 보니까 우리나라 가을 날씨하고 좀 다른 것 같죠?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well 글쎄 뭐 이런 정도의 반응이죠. 됐습니까? It often rains in April.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4월 달에는 비가 어찌 내린다? 자주 내린대죠. 우리나라 봄 날씨하고 비슷하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4월 달에는 비가 자주 내려. 계속해서 비인칭 주어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that 바꿨을 수도 없고요. But 그러나 You may have some sunny days. 여기 have의 뜻은 가지답니까? 먹답니까? 겪답니까? 겪다, 경험하답니까? 가지답니까? 먹답니까? 겪다, 경험하답니까? 뭡니까? 당연히 겪다, 경험하다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You may experience some sunny days 겠죠. 됐습니까? You may have some sunny days. 자, 선생님이 이 have의 뜻이 왜 가지다, 먹다, 겪다, 경험하다 세 개로 분류하느냐면 옛날 여러분들이 어떤 문법을 배운 적이 있냐? 진행형이 되는 동사, 안 되는 동사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지고 있는 중일 수 있나요? I am having a book 됩니까? 안 된다고 얘기했어. I am having lunch 됩니까? 된다고 했죠. I am having a good time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겠죠. 난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중일 수 있죠. 난 점심 먹고 있는 중일 수 있죠. 난 책을 가지고 있는 중일 수 없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겪다, 경험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세 번째 뜻으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인은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이죠. 그래서 you may have, 너는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Some sunny days. 약간의 화창한 날들을.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나라 봄 날씨랑 비슷하단 말이야. 됐습니까? 얘들은 오히려. 우리나라 봄에 비가 자주 내리죠. 그쵸? 여러분들 뭐 올 봄에 비가 좀 많이 내렸었잖아요. 요즘 좀 뜸해지긴 했지만. 됐습니까? 어린이날 그때 막 날씨 좋아가지고 신나게 놀고 그랬잖아. 그치? 기억나죠? 그쵸? 어린이날 연휴 때 막 날씨 좋아가지고 막 사람들 연휴였고 막 그래갖고 신나게 막 다들 밖에서 놀고 그랬잖아.
그새 또 까먹진 않았죠. 어린이날 비 엄청 내렸죠. 기억 안 난다. 어린이날 한 게 없어가지고 저 음식이. 됐습니까? 우리나라 봄 날씨가 그렇단 말이에요. 얘들 가을 날씨는 우리나라 봄 날씨하고 비슷하다. But you may have some sunny days. 자, 그래서 I'll take my hat and pack an umbrella too. 얘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또 I will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이유는 누구랑 똑같은 이유다? take하고 똑같은 이유. 그래서 두 가지를 챙길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and를 가지고. 나는 I'll take my hat. 난 모자를 챙겨 갈 거고 and I'll pack. 그리고 짐 싸갈 거다. 우산 한 개도. 그래서 hat은 뭐에 대한 대비? 그렇죠. sunny days에 대한 대비죠. umbrella는 당연히 rain에 대한 대비죠. 그니까 두 가지를 다 대비해야 되겠다. 뭐 여기에 하나 더 sunny days에 뭐 어울리는 거 하나 더 챙기려면 my hat and sunglasses 같은 것도 챙겨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요즘 자외선이 너무 세서 그대로 선글라스는 멋으로 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됐습니까? 인간이 하도 지구 환경을 파괴를 많이 해갖고 그렇죠? 그래서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이 파괴가 많이 돼서 옛날보다 자외선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선크림이라든지 선글라스 같은 건 그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맞습니까? 잘못하면 뭐 녹내장이라든지 백내장 같은 거 빨리 와서 눈이 잘 안 보이게 될 수도 있으니까 화창한 곳에 갈 때는 선글라스 꼭 챙기세요. 됐습니까? Okay. That's a good idea. 해서 가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죠. 그렇죠? 그럼 그것이 좋은 생각인데 그것이 뭔데? 모자랑 우산 챙겨가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죠. 그럼 그걸 영어 버전으로 바꾸면 to도 좋고 taking your hat and packing on umbrella is a good idea. 됐습니까? 그래서 모자 챙겨가는 것과 우선 챙겨가는 것은 훌륭한 생각이구나. Taking your hat 또는 to take your hat and to pack an umbrella is a good idea. Taking your hat and packing an umbrella is a good idea. 됐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단단히 해가는 것은 좋은 생각이구나. Have a great trip. 멋진 여행 하렴. 됐습니까? 자, 이 정도면 진짜 꼼꼼히 살펴봤고요. 뭐 여기 좀 이따 설명할 문법적인 내용도 미리 좀 나왔습니다. 자, 내용. 그래서 다음 달에 누가 어디 갈 계획입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누가 어디 갈 계획인가 봐요? 누가? 수호가 어디 갈 계획이에요? 컨트리 이름을 대라면? 오스트레일리아 시티 이름을 대라면? 시드니죠. 됐습니까? 호주에 있는 시드니에 갈 계획입니다. 무슨 뭐 다음 주에 뭐 재량 뭐 학교에 뭐 받았나요? 아니죠. 다음 주가 마침 뭐라서 방학이라서 on vacation이란 표현이 나오죠. 됐습니까? 근데 수호는 그러면 그전에는 호주에 가본 적이 있나요? 없죠. 그럼 여기에 나온 누군가가 호주에 가본 적 있고 심지어는 뭐 해본 적도 있는 거죠. 누가? 애나가 호주에 특히 호주에 어느 도시에? 시드니에 가본 적 있을 뿐만 아니라 뭐 해본 적도 있어요? 살아본 적도 있죠. 그렇죠? How long? 1년 동안 살아봤죠. 됐습니까? 그래서 수호는 호주에서 1년 동안 살았다 이러면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됐습니까? 애나가 호주에 그 중에서 도시 이름 시드니에 됐습니까? 한 달 동안 살았다.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1년 동안 살았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How long has Anna lived in Sydney는 안 돼.
How long has Anna lived in Sydney는 안 된다고요. 왜 안 돼요? How long has Anna lived in Sydney는 왜 대답할 수 없습니까? 시간 설명했는데도 모르죠. 뭐에 대한 대답은 가능하다? How long did Anna live in Sydney는 된다고요. 하지만 뭐는 안 된다고요? How long has Anna lived in Sydney는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다음 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골라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월 날씨를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왜 물어보는 거니? 왜 날씨가 궁금한 거니? 라고 물어볼까봐 여기에 바로 붙여놨습니다. 왜 4월 달에 시드니 날씨가, 호주 날씨가 왜 궁금하다? 방학차 다음 주에 시드니를 방문할 계획이랍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애나가 얘기하기를 어떤 때다? 방문하기 위한 멋진 때다. 끝내주는 때다. 됐습니까? 그리고 뭔 얘기를 덧붙이냐? 4월 달에 호주는 우리랑 반대로, 우리는 봄인데 애들은 가을이다라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 가을이면 가을 날씨에 맞게 서늘할 테니까 서늘한 해변에 누워서 해변에 시간 보내면서 그 다음에 뭐 햇볕이나 좀 쬐야지 했는데 얘는 의외로 호주는 4월 달에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자주 내리지만 그래도 맑은 날도 좀 있을 거야 추측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화창한 날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비 오는 날에 대한 대비도 해가야 되겠네. 모자도 챙겨가고 우산도 챙겨갈 거랍니다. 우산은 모자는 테이크 할 거고요. 엄브렐라는 팩해 갈 거래요. 됐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준비 철저히 하는 거 좋은 생각이고 멋진 여행 해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누가 먼저 얘기하더라? 수호가 먼저 얘기하나? 애나가 먼저 얘기하나? 수호가 애나한테 뭐 묻기? 경험 묻기 하죠. 그쵸? 너는 한 번이라도 어디에? 호주에 뭐 해본 경험 있니? 있어 본 경험 있니? 됐습니까? 그래서 애나 Have you ever been to? What? Australia? How long? Before? when이 아닌 before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How long?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시간의 덩어리 적선에 한 번이라도 있어 본 적 있니? 그래서 yes I am입니까? yes I do입니까? yes I did입니까? yes I have been to Australia before 해놓고 사실은 있지 말이야 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시제로 얘기해요? 과거 시제로 내가 과거 시제로 뭐 했었대요? 살았었대죠. Where? 시드니에. How long? 1년 동안.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es, I have lived. Yes, I have been to Australia. 사실은 Actually, in fact, I lived where? In Sydney. How long? For a year, for one year. 어를 쓰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one이라 했죠. 됐습니까? 여기에 이거 이야기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됐습니까? 지금 시드니에 산다 안 산다? 시드니에 안 산단 말인 거죠. 됐습니까? 지금도 시드니에 살고 있으면 얘들이 대화가 어디에서 진행돼야 되고 시드니에서 진행돼야 되고 말이 안 되는 대화가 진행돼버리는 거죠. 여기에 have 하나 넣었을 뿐인데 완전 이상한 대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지금은 어디서 살고 있을 것 같다 애나는 한국에 살고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수호랑 대화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아이고 마침 잘 됐네 G로 시작하는 말을 하죠. 그쵸? 그런 다음에 뭐 물어봐요? 거기에 언제? 4월달 뭐 어때? 날씨 어때?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획 말하기 나오죠. 계획 말하기. 됐습니까? 왜 4월달 날씨 어때? 왜 묻냐면 나는 뭐 할 계획이다? 방문할 계획이죠. 무엇을 방문할 계획입니까? 시드니를. 뭐 차?
방학차 언제? 다음 달입니까? 내년입니까? 다음 주입니까? 다음 주말입니까? 다음 주에 다 준비됐습니까? 이러면 토막들 다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말하죠. 뭐라 그래요? Great. How's the weather in Sydney? When? In April. 나는 비지탈 계획이다. I'm going to visit. I'm planning to visit what? Sydney. Why? 전치사 뭐? On vacation. When? Next week. 됐습니까? 이런 거 어떤 건 in이고 어떤 건 on이니까 조심하라 했죠. 됐습니까? Go on a vacation이란 표현 본 적 있을 겁니다. On a vacation. On vacation.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을 하느냐? 4월이 어떤 때라 그러죠? 어떤 시기라 그러죠? 4월달은 어떤 시기래요? 멋진 시기래죠. 그렇죠? 또 어떤 시기랍니까? 시기는 시기인데 어떤이란 말 길어서 뒤로 갔죠. 뭐 하기 위한? 시드니를 방문하기 위한. 됐습니까? 4월달은 멋진 때야. 끝내주는 때야. 어떤 시드니 방문하기 위한.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비인칭 주어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계절 얘기하죠. 무슨 계절이래요? 가을이래죠. 그렇죠? 몇 월 달에? 4월 달에. 이 얘기하니까 이제 이 문장 다음 문장이 그거였고 그 다음 문장 수호가 그래? 가을이야? 가을이면 이제 비도 별로 안 내릴 테니까 어떻게 계획 말하기 하잖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애나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4월은 멋진 때다. April is a great time. Great time, great time인데 어떤? To visit Sydney.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절 얘기하니까 아무 뜻 없는 그 녀석 써서 It's autumn. In April, it's autumn. Where? In Australia. In April, it's autumn. It's fall in Australia. 됐습니까? 가을이니까 그럼 날씨가 이렇겠네. 그래서 계획 말하기, 아까 전에 계획 말하기는 방문할 계획이다. I'm going to visit 썼죠. 똑같은 계획 말하기인데 이번엔 going to 또 쓸려니까 재미없어서 딴 걸로 쓰죠. 그렇죠? 그럼 날씨가 end가 들어와서 두 가지 계획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뭐 할 계획이란 얘기 먼저 얘기합니까? 어디에서? 해변에서 약간의 시간을 뭐 할 계획이다? 보낼 계획이고 어디에서 뭐 할 계획이다? 햇볕을 쬐면서 쉴 계획이다.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시간을 보낼 계획이 약간의 시간을 보낼 계획이죠. 일단 great good 한 다음에 나는 시간을 좀 보낼 계획이다. I'm going to spend what? Some time. Where? On the beach. 그 다음에 and 생략된말 and I'm going to relax. Where? In the sun. 됐습니까? 가을 날씨니까 화창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애나가 글쎄 정도의 느낌이 나오죠. 글쎄 한 다음에 빈도부사 들어가 있었죠. 그 다음 표현 날씨 얘기하면서 어찌 뭐 한답니까? 자주 비 내리죠. 그렇죠? 그러나 너는 뭐 할 수도 있다? 경험할 수도 있다. 약간의 화창한 날들을. 준비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글쎄, well, 날씨 얘기하는 아무 뜻 없는 it often rains. 더도 들어가 있어야죠. It often rains when? And in April, 너는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You may have some sunny days. 됐습니까? 참, 이거는 뭐야. 이번에 이 썸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오케이, 얘 쳐다봤죠? 그럼 얘는 당연히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ave a few sunny days겠죠. 됐습니까? Some books에요? Some money에요, 지금은?
some books니까. 그래서 여기는 a few sunny days. 됐습니까? 약간의 화창한 날들도 may have, may experience. 됐습니까? You may expect를 써도 되겠고요. You may expect. 넌 기대해도 돼. 기대해 볼 수도 있어.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날씨가 요거에 대비한 거 take 할 거라 그러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에 대비한 건 pack 할 거라고 하죠. 계획입니까? 방금 듣고 얘기한 겁니까? 오케이. 방금 듣고 결심한 거니까 be going to 쓰겠어요? will 쓰겠어요? will 쓰겠죠. 계획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다음은. 그래서 be going to는 어울리지 않고 뭘 쓰는 표현이 어울린다? will을 쓰는 게 어울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가져갈 거다. I'll take what? My hat. And 생략된 말? I'm... 짐 싸갈 거래요. I will pack what? An umbrella to. 됐습니까? 오케이. 동사원형, 동사원형. I will 뒤에 왔으니까. 됐습니까? 그랬더니 어우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sunny days에 대한 대비 rain에 대한 대비 해가는 건 좋은 생각이다. 멋진 여행 하렴. 됐습니까? 그래서 그 참 좋은 생각이다. That's a good idea. Taking your hat and packing an umbrella is a good idea. 그럼 Have a great trip. Have a nice trip. 됐습니까? 오케이. 먹답니까? 가지답니까? 경험하답니까? 적다, 경험하다죠. 여행을 먹습니까? 됐습니까? Experience a great tri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Some sunny days니까 얘는 a few의 의미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살펴 보았고요. 프로그레스 체크는 다시 경험 묵고답하기 아까 저 앞에 나왔었어요. Listen and Speak 1에 나왔던 게 프로그레스 체크 1에 나올 거고요. 됐습니까? Listen and Speak 2 날씨 묵고답하기 경우도 여기 어디 나오겠죠. 근데 아까랑 내용이 좀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헷갈리게 합니다. 살짝 저 앞에 날씨 묵고답할 때 오전에 날씨가 어땠더라? Listen and Speak 2에서 오전에 날씨가 어땠더라? 꽤 흐렸죠. 그렇죠? 그래서 우산 챙겨가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번엔 반대가 될 것 같아요. 거꾸로 날씨가 막 화창한데 어? 그러면 뭐 막 우산 없이 나가도 되나? 뭐 이랬더니 아 야 오후에는 뭐 아 참 뭐야 아 참 뭐야 아 오전에는 비가 내리는데 거꾸로 오후에는 화창하게 된다 뭐 이렇게 반대로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 ever가 딱 보이죠 시작하자마자. 오케이. 그래서 너는 한 번이라도 말을 타본 적이 있니네요. 그래서 너는 한 번이라도 말 타본 적이 있니? Have you ever ridden a horse?겠죠. Ride road ridden입니까? Ride road ridden이죠.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이것도 뭐 밑줄 쳐놓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지 하면 준비는 되시죠?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before? 라고 거리 물어봤더니 보이의 대답이 Yes, I have. How about you? What about you? How about you? What about you? 그랬더니 거울의 대답은 No, I haven't. How was it? How was it? 뭐 묻기죠. 그랬더니 보이의 대답이 It was fun, but it was 살짝 a little scary too. It was fun. It was a little scary too. 되게 간단한 대화였는데요. 뭐 얘기할 거리는 조금 있습니다.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당연히 아시죠? 바꿨을 때 그때 전치사 뭐가 들어가야 되고 이 녀석의 형태는 또 다른 문법적 이유로 바뀌겠죠. 그런 얘기할 거고요. Yes, I have.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Yes, I am도 아니고 Yes, I do도 아닙니다. Yes, I have 뒤에 생략된 말이 그거기 때문이죠. 다음 How about you? 대신 쓸 수 있는 거를 물을 건데 What about you는 제외하고요. What about you 당연히 될 거고요. 그거 말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넌 어때? No, I haven't 뒤에 생략된 말 아시고 No, I
didn't도 아니고 no I am not도 아니고 no I don't도 아닌 이유는 여기에 생략된 말들 때문이죠. How was it? 뭐 묶이고 it은 뭐 대신 왔는지 묶여줘.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it was fun. 그러니까 it was funny 하면 안 되겠죠. 그쵸? It was funny 하면 좀 이상한 뜻이잖아. 그쵸? It was fun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fun 대신 쓸 수 있는 거 I로 시작하는 거 아시죠? 됐습니까? Okay, but it was a little scary too.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a little에 대한 얘기 하겠죠. Okay, 이게 a little money 할 때의 money인지 그게 아니고 다른 건지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cary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but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주어가 it이 아니고 I일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많이 했으니까 이쯤 되면 아우 선생님 지겨워 죽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분도 어떤지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많이 했잖아 이거. 그치? 맞지 그치.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말 타본 경험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거고요.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하고 같은 표현은 현재 시제로 표현하면 너는 갖고 있니? 어떤 경험을 any experience 하고 전치사가 뭐라고요? of 말 타다가 와야 돼요. 말 타는 것의 경험이에요. 말 타는 것의 경험이니까 그 다음 뭐? 그렇죠.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riding a horse? 하고 같은 표현이고 이렇게 물었을 때는 Yes, I do. No, I don't. 라고 답해야 되겠죠. 그때. 됐습니까? 그래서 Yes, I have. 라고 해야 되는 이유는 Yes, I have ridden a horse니까 have 플러스 pp니까 Yes, I have ridden a horse. 그래 나는 말 타본 적 있어. How about you? 너는 어때고요? 요거는 What about you? 또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내용상 그렇죠 이거하고 똑같죠. Yes I have.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이 말이죠. 서로 말 타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있는데 남자애는 경험이 있지만 여자애는 No I haven't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말 타본 적이 없고 No I haven't 해야 되는 이유는 No I haven't ridden a horse니까 됐습니까? Okay, haven't. 좀 더 강하게 절대 해본 적 없다 하고 싶으면 No, I have never ridden a horse 해도 되겠죠. No, I have never ridden a horse. How was it? 뜻은 뭐고? 그것은 어땠었니?고요.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다? Riding a horse 또는 to ride a horse 대신 왔죠. 말 타는 것은 어땠었니? How was riding a horse? 말 타는 것은 어땠었니? How was to ride a horse? 그래서 뭐 묻기? 평가 묻기라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how was it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너는 어떻게 생각했었니? 어떻게 너는 생각했었니? How did you think about it? 하면 조지죠. 그래서 뭐라고요? What did you think about riding a horse? 평가 묻기 맞죠? 우리말 해석으로 어떻게 생각했었니? 라고 하시고 how 쓰면 안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What did you think about riding a horse? How was riding a horse? 됐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너의 의견은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너의 의견은 무엇이니? 이것은 무엇이니? 너의 의견은 무엇이니?
뒤에 of 쓰겠죠. experience of, opinion of riding a horse. riding horse도 쓰기 귀찮으니까. What is your opinion of it? 말 승마에 대한 너의 의견은 무엇이니? What's your opinion of riding a horse? 의견이 무엇이니? 됐습니까? 의견이 영어로 뭐라고요? 뭐뭐에 대한 의견, opinion of. 뭐뭐의 경험, experience of. 방학차, on vacation, 해변에서, on the beach, 시드니에서, in Sydney, 4월 달에, in April. 됐습니까? How was riding a horse? 말 타는 거 어땠어? 그래서 it was fun.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다? 'To ride a horse' 또는 'riding a horse' 대신 왔죠. 'Riding a horse was fun.' 그래 승마하는 것은 어땠었다? 재미있었다. 'Funny' 하면 왜 안 돼요? 'Funny'의 뜻은 뭐다? 웃기니까. 말 타는 게 웃겼단 얘기가 아니고 재밌었단 얘기죠. Riding a horse was funny가 아니고 Riding a horse was fun. 그래서 fun하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다? interested 야 ting이야? 당연히 ting이죠. It was interesting. It was fun. Riding a horse was interesting. 재밌었어. 됐습니까? I think that it was fun.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I로 똑같은 얘기 하고 싶어. But I was 살짝 a little 겁을 준 거야, 겁을 먹은 거야. 그래서 I was a little scared. 됐습니까? 나는 약간 겁도 먹었었어. 재밌었지만 자, 재밌었다는 거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죠. 그러면 여기에 and가 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왜 but이야? 무서웠던 거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and가 오면 어색한 표현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긍정적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니까 무엇이 와야 되겠죠. 그것은 재미있었다. 그리고 약간 무서웠답니까? 그러나 약간 무서웠답니까? 그러나죠. 이 자리에 and 있으면 틀렸다는 거 눈치채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riding a horse was fun. 똑같은 표현을 여기에 I로 바꾸면 I was interested겠죠. I was interested, but I was a little scared too. 나는 interested는 관심을 가지게 된 재미있어 하는이죠. 이디형은 이거 I로 바뀌면 여기에 뭐로 바꿔 써야 될지 아시겠죠?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I was로 바뀌면 I was interested but I was a little scared라고요. 나는 흥미를 느끼긴 했었지만 I was interested but I was a little scared는 몇 번째 녀석? 세 번째 녀석이니까 scared의 뜻이 뭔지부터 이거 진짜 많이 했죠. 이거 무슨 뜻이야? interest의 뜻도 해야 됩니까? 참 진짜 많이 해야 된다. 이게 흥미를 느끼게 만들다고. 이건 겁을 주다죠. 어? 그러니까 ing형은 그 뜻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ed형은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요. 얘가 겁 주다니까 scared는 겁 주는 걸 당한 거니까 내가 약간 겁을 먹었다는 얘기가 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I로 바뀌면 내가 흥미를 느끼게 만들어 준 거예요. 내가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걸 당한 거예요. 그래서 I was interested, but I was a little scared라고요. 나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니까 ED형으로 다 바뀐다고요, 여기에.
근데 여기에 아이가 아니고 승마하는 것이 흥미를 느끼겠어요? 흥미를 느끼게 만들어 주겠어요? 승마하는 것이 흥미를 느낍니까? 승마하는 것이 아이고 재밌다, 승마하는 것이 재밌다 막 이러죠.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 little. a little은 지금 a little money 할 때 그 녀석이 아니죠. 그쵸? 그쵸? 왜 아닙니까? 그때는 이 자리에 명사, 셀 수 없는 명사가 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스케어리는 겁을 주는 무시무시한 이란 뜻의 형용사죠. 그래서 a little 할 때, a little money 할 때 a little은 수량 형용사지만 지금 있는 a little은 부사죠. 부사. 그것이 어찌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어찌 무서웠다, 살짝 무서웠다. 그래서 얘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라 그랬더라. 내가 분명히 단어 할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렇죠. 한 번 뭐 몇 번 얘기했다고 기억 날 리는 없죠.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살짝 slightly. It was slightly scary. 얘는 수량 형용사가 아니고 quite cloudy는 꽤란 뜻이고, 이 자리에 it was quite scary 하면 꽤 무서웠어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반대되는 뜻인 slightly, a little 이러니까 살짝은, 약간은 무서웠다. 어찌 스케어리 했다? 살짝 스케어리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렇게 됐습니다. 자, 짧은데 뭐 설명할 건 좀 많았고, 니들이 뭐 표정이 계속 내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내 눈치 말고 여기 눈치 봐야 되는 거. 아, 선생님 저 얘기 또 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얘기했으면. 그치 그치. 알겠습니다. 뭐 덥고 지겨워 죽겠다는데 후딱후딱 지나가고 얼마나 기억하는지 한번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넌 타본 적 있니? Have ever ridden what? A horse. Ride a horse의 PP형 됐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보이는 타본 적이 있대요 없대요? 있다 그런 다음에 너는 어때? 이러고 있죠. 그래서 yes I have. 너는 어때? How about you? What about you?는 뭐 대신 왔다고요?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됐습니까? 그랬더니 고래 대답은 No, I haven't ridden a horse. 한 다음에 자기는 타본 적이 없으니까 평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뭐 물어봐요? 평가 묻는데 무슨 시제로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해본 적 없어? No, I haven't. I was riding a horse. 됐습니까? Okay, what's your opinion of riding a horse? 그랬더니 but이 들어가는 문장이죠, 중간에. 그럼 but 앞에는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긍정적인데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이었어? 재미있었대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건 약간은 무섭기도 했었단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이가 아니고 it입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독한 마음 먹고 아이로 바꿨을 때 어떻게 표현이 달라져야 되는지 나 다 말씀드렸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it으로 읽고 나서 아이로도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자 보이가 얘기하기를 it was fun but it was a little scary too를 아이로 바꾸면 I was interested but I was a little scared too. 됐습니까? ED형 interested. I was a little scared to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날씨 묻고 답합니다. 아까 전에는 이건 똑같네?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쵸? 오케이. 근데 거기 아까 그 다음에 비가 안 올 것 같아서 그렇다면 나는 don't need, 그쵸? 였는데 이번에는 비가 내린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그래서 뭐 여기에 다 얘기했던 거니까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럼 여기는 이런 문제 낼 수 있겠어요. B가 할 말로 알맞은 걸 고르세요. 이런 거 됐습니까? Okay, Mom, how's the weather today? It's quite cloudy outside. I'll check the weather forecast. Thanks, Mom. Well, it's going to rain in the afternoon. 한 다음 그러면 then 나는 뭐뭐 할 것이다. I will take an umbrella로 이번엔 얘기가 바뀌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또는 뭐 I will need라든지 나는 우산이 필요할 거겠네요. then은 if so인데 더 길게 얘기하면 if it's going to rain in the afternoon이죠. if it's 만약 비가 내릴 것이라면 it's going to rain in the afternoon. I'll take an umbrella. I'll need an umbrella. I need to take an umbrella.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일기예보 나옵니다. 아까 전에는 good morning이었어. 아까 전에. 그렇죠. 아까 good morning이니까 in the evening의 날씨를 알려줬는데요. good evening이야. 그러면 tomorrow 날씨 알려주겠죠. 그렇죠? 저녁 뉴스 때 밤 날씨 알려줍니까? 다음 날 날씨 알려줍니까? 다음 날 날씨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Good evening and welcome to the weather forecast. 요것만, 요 단어만 달라졌습니다. 요까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다 일기예보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생략된 말은 that'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Have a nice day가 생략됐죠. 여기서 빈칸부터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인사 Good evening and welcome to the weather forecast. It's raining right now, but we are expecting a sunny day tomorrow. 그러니까 우리는 예상하고 있어요. We are expecting a sun. We are expecting what? A sunny day. When? Tomorrow. 그런 다음에 sunny day에 어울리는 어떤 옷차림을 하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래요? Don't leave home tomorrow without your hat. 집을 나서실 때 우산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어? Don't leave home tomorrow without your ha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살짝 바뀌는 건 일단 요거 단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 하겠죠. 오른쪽 지금이겠죠. 그 다음에 예, 여러분들 뭐뭐 해야 되는 거 잊지 마 배운 적 있죠? 그렇죠? 뭐뭐 해야 되는 거 잊지 마. 미래에 해야 할 일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게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이번에는 그걸로 바꿔 쓰는 거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good evening이니까 good evening이라고 인사했으니까 언제 날씨 예보하고 있다? 내일 날씨 됐습니까? good evening인데 뭐 in the afternoon 이 자리에 tomorrow 자리에 we are expecting a sunny day in the afternoon 하면 완전 이상해지겠죠. 오케이. 뭐,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한번 뭐 할까?
오케이. 그래서 총 네 가지 라이스를 right hand 쉽죠? 그렇죠? 반대말은 left hand죠. 됐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고 you're right. 오케이. 오, 반대말 바로 하네요. you are wrong. 됐습니까? 이거는 맞는, 틀리지 않은 이거 반대말은 wrong이죠. wrong. 이러고 있을라. 이거 말고요. 이거 네가 틀렸어. You are wrong. 네가 맞아. You are right. 됐습니까? 얘 반대말은 left고요. 오른쪽 왼쪽이고요. 올바른 right. 틀린 wro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 it right here, right now. 이거 되게 엄청 보채는 표현이죠. Do it. 이거 해라. Right here. 바로 여기서. Right now. 지금 바로.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immediately죠. 됐습니까? 오른쪽 아니고요. 지체 없이 without delay, without hesitation. 됐습니까? 바로 여기, 바로 지금. 됐습니까? 즉시 라는 뜻의 어찌시 부사입니다. 어찌 여기서, 바로 여기서. 어찌 지금, 바로 지금. 됐습니까? 얘는 뭐 따로 반대말 같은 거 좀 어색하고요. 그 다음에 to speak your opinion freely 까지가 무슨 뜻일까? 어찌 자유롭게 너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너의 자유롭게 너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너의 권리이다. 됐습니까? right이 무슨 뜻도 있다? 권리란 뜻도 있다. 4번 뜻은 처음 소개해드렸죠? 아니, 처음 아니고 두 번째 소개. Right이 권리란 뜻도 있다. To speak your opinion freely is your right. Freely하게 your opinion and speak 하는 것은 너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너의 권리야. 됐습니까? 명사로서 권리란 뜻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right here, right now 해서 지체 없이 지금 됐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말 해석하면 right now. 그 다음에 요 표현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 표현을 가지고 요거는 다 빼버리고요. 요 부분에다가 모자 챙겨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로 바꾼다 치자. 됐습니까? Don't leave home with tomorrow without your hat의 뜻은 뭐? 내일 집을 나서지 마십시오. 뭐 없이는 모자 없이는 됐습니까? 뭐 어색 자 전번에 이 자리에 umbrella 써놓고 어색한 거 고르라고 한 적 있었어. 됐습니까? 이 자리에 sunny day니까 sunny day에 어울릴만한 옷차림은 뭐다? 모자 쓰는 거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다 걷어내버리고 모자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로 바꿨으면 뭐가 되겠다? Don't forget 하고 여기 자리에 to do가 오느냐 doing이 오느냐 이거겠죠. 그래서 don't forget to take your hat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don't forget to do는 언제 해야 할 일을 잊지 말아라? 그렇죠. 미래에 할 일을 잊지 말아라고 상대방에게 뭐 하는 표현? 당부하는 표현이다. Don't forget to take your hat.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카드로 복습해야 될 거는 단어 3종 세트랑 대화 그 다음에 예습해야 될 건 본문이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